야 이거네. 짜잔. 아몬드 왜 이래? 아몬드 좋아해봐. 아 좋아. 까꿍 여러분, 드디어 이제 초입니다. 까꿍 여러분, 너무 하지마. 까꿍 까꿍 까꿍. 우리 지금 페리는 꿈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글램핑을 갑니다. 겨울이 이제 초겨울이야. 그래서 초겨울이기 때문에 날씨는 밖은 추운데 이 차 안에서 봤을 때 이 햇빛이 좋고 이런 이 날씨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섭외를 했습니다. 글램핑 같은 데 가면 대부분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뻔한 건 싫다. 겨울엔 밖에서 막 국물 있고 막 후후 불면서 막 김 이렇게 서리고 이렇게 먹는 요 느낌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국수전골 있잖아요. 한대 국수전골 아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맛집인데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죠. 우리 관심 여러분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주언니 채널에서 여러분의 초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엄마 뽀뽀해줘. 뽀뽀줘. 뽀뽀. 그런 거 쉽게 해주지 않아.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니, 지금 여기가 이제 가평이라서 서울보다 온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보다 막 입김 나고 그 정도 추위 아니야. 어, 물고기 보러 가자. 아야 아야. 보자 물고기. 물고기 어디 있나 보자. 물고기 있어. 이거 물고기? 어? 못 들어가. 무서워. 이거 찌찌찌찌. 그럼 침대 위에서 해봐. 침대 위에서. 침대 위에서 그럴까? 어. 침대 위에 해봐. 우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거기랑 또 느낌이 다르지.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야? 코 파는 거야? 코 파는 거야? 한번 먹어. 아기 우리 고기 굽자. 물 안 먹은 거 같은데? 세리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세리 어디 있어? 이모 삼촌들은 어디 있어? 이모 삼촌, 이모 삼촌들 다 안녕했죠? 안녕했어. 자, 드디어 국수를 끓여야죠. 육수가 완전히 끓으면 국수를 넣습니다. 완전히 끓었을 때 국수를 넣고. 약간 라면 끓이면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국수를 끓이고 5분 있다가 버섯 넣고 3분 있다 고기 넣으면 끝이래요. 아, 너무 금방 되네. 여러분!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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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아 너무 좋다. 예, 겨울이 왔을 때는 뜨끈한 국물을 먹어줘야 돼요. 이제 초겨울이 왔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몰라요. 관심이 없는데 우리 남편 오빠 중요한 거는 약간 매운 소스가 있어. 맷소? 어 맷소. 그 조그만 이런 비닐 같은 데 저기 있거든. 갖고 오란 얘기야 지금? 그렇지. 나와. 자 이게 글램핑을 왔지만 사실 이런 데 와가지고 먹는 또 낙이 있잖아요. 다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국수전골. 아우 정말 이거는 드셔보신 분들만 알죠. 이거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난 솔직히 지금 막 배가 고프진 않거든? 잘 됐다 야. 국수전골 먹을게요 여러분. 겨울을 만끽하세요. 어우 나 이걸 원했어. 이 입김 너무 좋아. 말 좀 하면서 먹어. 보여드리면서 먹어야지. 왜 집에서 먹으면 후후 불어야 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올리잖아. 그럼 식어요. 그냥 알아서 식어요. 어, 나 이거 좋아. 내 원래는 선풍기에 대고 먹잖아. 어, 여기는 그냥 자동 선풍기네. 그냥 옆에서 그냥 바람이. 야, 근데 밖에서 먹으면 좀 맛있어. 호빵. 맛있는데 춥긴 하네. 겨울 느낌은 이거야. 막 밖에서 추울 때 호빵 먹고 군고구마 막 호호 불고 이런 느낌. 솔직히 30대 중반 이후에 겨울은 항상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만 했던 것 밖에 없어. 아 슬프게 왜 그래. 호빵? 호빵은 합격하고 먹는 빵이야.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배를 든든하게 채웠기 때문에 배만 채운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렇지. 다른 데도 채워줘야 될 때가 그렇죠. 있어. 그렇죠.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하여 관정 언니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자 이것이 무엇이냐. 록시땅 헐리데이 캘린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잖아요. 전 세계 뭐 거의 국민 브랜드 록시땅.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막 엄청 설레는데 짜잔.
리미티드예요. 족시당 고마워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것도 처음 받아보네. 근데 제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유럽에서는 12월이 되면 12월 1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크리스마스까지 그 하루하루 이렇게 캘린더를 열어보는 문화가 있대. 그래서 요거 요게 이제 그 다이어리인데, 야 이거네. 오, 아 그러네. 대박. 엄마가 아는 척 안 했어? 테리 일로 와, 일로 와. 테리 일로 나와. 짜잔. 아 테리 건 줄 알고. 이거 테리 거예요? 테리 자기 하고 싶대. 이거. 어 자기도 자기 하고 싶대. 싶대. 응. 테리 보면서 그래, 하자. 그래, 테리 보면서 하자. 테리 보여주면서 해야겠다. 1일, 2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는 재미가 있어. 뜯어보면 이 안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벤트처럼. 24개의 선물이 있는 건가? 그래, 24일까지. 아. 여기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담겨있는 얘기는 들었었어, 유럽에서. 어, 초콜릿 같은 거. 어. 근데 중요한 거는 24가지의 아이템이 있잖아. 그리고 록시당에서는 24개의 그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아,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제품이, 어. 잘 팔린 제품이 없으면 만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록시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일부터 봅시다. 1일부터. 1일. 1일 여기 있다! 짜잔! 우와! 이거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줬던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립밤. 이거 아빠가 발라볼게. 오빠 이거 가져 바로. 득템. 테리 2번 찾아봐. 2번. 테리 2번 찾아봐. 2번. 여기 있다! 짜잔! 짜잔! 우와!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리치크림. 바디크림 같은 거 리치크림. 이거 되게 좋아. 어디다 바르는 거야? 몸에다. 몸에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자 3일 3. 3. 넘버 3. 테리 3 찾아봐. 3. 여기 놓을까? 3번 여기 있다. 이거 뜯어봐. 와 이거는 국민템이다. 아 나 이거 나 이거 알아. Sear hand cream bestseller in the world. 저도 있어요. 이거는 록시당 알기 전부터 알았다. 아빠도 발라줘. 어이구 잘했네. 그렇지. 근데 핸드크림이라는 점. 자 그리고 4번 짜잔. 오 뭐야 이거? 아쿠아크림? 테리 이거 봐봐. 어 이거 너무 좋다. 자 엄마 5번 뜯는다. 테리 엄마 5번. 5번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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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뜯으면 안 돼. 어머야 13번 뜯었어? 그럼 13번, 13번 그냥 오픈하는 거. 13번 13일 샴푸 컨디셔너. 이거는 테리야 샤워할 때 머리 이렇게 감는 거. 샤워할 거야? 우유 갈까? 자 5번 이거는 또 나 이거 세트로 있잖아. 이거 핸드크림 세트로 이모 삼촌들, 이모 삼촌들 보여줘. 보여줘. 이거 테리 거예요. 테리 거라고 이모 삼촌들 보여줘. 8번 오 이거 뭐야? 비누. 가지고 다닐 때 쓸 수 있는 거. 아, 스케줄 할 때 진짜 필요해. 그 다음에 9번 나도. 대박 이거 샴푸인가? 바디젤인가? 오일인가? 샤워젤. 나 샤워 필요해. 나 샤워해야 돼. 아 향 너무 좋아. 록시당 향 예술인 것 같아. 10번 테리 10번 어딨니? 10번 10번 이것도 핸드밤, 핸드밤. 그 다음에 11번. 풋크림! 어우, 오빠. 발 뒤끝 한 번에 발끝까지 발라야지. 응, 아빠가 해줄게. 그래도 여기 다 갈라졌네. 오빠, 오빠 나 진짜 슬픈 거야. 애기 낳고 이렇게 됐어. 나 원래 진짜 완전, 진짜 애기였어. 나 진짜 발꿈치 만지면 진짜 미끄러졌어.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애기 낳고 이렇게 된 아, 거야. 진짜? 그럼 빨리 이거 많이 발라. 자, 이번에 16번. 오, 이거 뭐야? 샤워 오일. 아몬드 오일이야, 아몬드 오일. 너무 좋아. 향이 좋아. 향. 은은한 대표 제품. 그러니까 향도 좋은데 샤워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아, 샤워할 때 샤워하고 이렇게. 나서 물기 다 좀 걷어내고 요거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물로만 샤워한 사람도 있잖아. 비누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약간 건조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씻으면 물에 이렇게 섞여갖고 이렇게 씻겨져 내려져. 클렌징 효과까지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하고 나면 나중에 보습도 좋고. 테리야 엄마 하나 더 한다. 이제 24일까지 왔어. 테리야 24 요거 열어줘. 테리야 이거 크리스마스 열어줘. 중요해. 요거 열어. 이거 하이라이트 이거 하이라이트. 열어줘. 잡아당겨. 그렇지. 야! 우와! 이게 뭐야? 치아. 치아? 치아. 아니야. 치아가 아니고. 어? 이거 에센스 오일이다. 뭐? 나이트 에센스 오일. 이거 좋아. 좋아해봐. 좋아. 아 좋아. 야 너도 먹고 살기 힘들지. 이거를 피부를 한번 리셋해주는 안티 대표 안티 에이징 세럼. 매일 매일을 리셋해주는 리셋 안티 에이징 크림. 향 좋다. 이걸 하니까 백화점에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좋긴 하다. 뜯는 맛이 있어. 그리고 사실은 이게 24가지 중에 이거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하는 제품이 없어. 다 핸드크림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샴푸. 근데 록시당은 진짜 없는 게 없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록시당 제품과 함께 겨울 준비 오늘 찍어봤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나오니까 좋아요. 바쁘게 산다고 해도 시간 내서 이렇게 근교로 놀러오는 거 강추. 인생 뭐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면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는 거지. 자 믿지 않은 관장원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내가 한번 맛봐야지. 아. 여보 이러고 싶진 않았어. 잘 안 들려. 진짜 잘 들려. 뭐라고? 나 눈 크게 뜬 거 알고 있어? 안 되니까 라면을 거부해야 되는데 땡긴다 이거지. 그래 다 줄게. 오빠 전부를 준 거잖아. 나 전부를 준 거야 알고 있어?
내가 평소에 큰 거구나.